Hello, Korean. 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카린입니다. 먼저 포트나이트.com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PC는 에픽 런처를 받아서 가입, 로그인, 그리고 검색창에 포트나이트를 치시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솔 기기의 경우 스토어에서 설치하신 후에 실행을 하시고 자신의 PSN, 엑스박스 혹은 닌텐도 계정과 에픽게임즈 계정을 연동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검색하셔서 에픽게임즈를 받으시면 그 안에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아이패드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에 들어가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 처음으로 입장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변경 버튼을 눌러서 게임 모드를 제작자 에픽런의 빌드 제로로 바꾸고 그 아래에 시작을 눌러주세요. 키보드 단축키는 P입니다. 나머지 단축키는 화면에 더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누르시면 될 거예요. 잠시 차고지에서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미니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숫자가 현재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버스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잠깐 기다리시면 문이 열리고 내릴 수 있는데요. 바로 내리기 전에 지도를 펼쳐서 원하는 장소에 마커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내려야 돼. 근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직 잠겨 있는데 각 장소를 방문하면 열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땅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펼치겠습니다. 저희 파란 색깔 기둥 보이시죠? 거리랑 마커 표시한 곳이에요. 착륙 했습니다.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곡괭이 하나만 딱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빠르게 무기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오른쪽 아래 다섯 칸짜리 가방에 들어가게 되고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날아오는 소리 들으셨죠? 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이제 섣불리 바로 싸우면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왼쪽 아래 보시면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죠. 보호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장 보호막.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50까지 충전이 시작이 되고 데미지를 입으면 가장 먼저 닳게 되는데 또 안전해지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냥 보호막. 얘는 아이템으로만 100까지 채워져요. 처음에 내릴 때 체력 100으로 시작을 하고 0이 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항상 보호막부터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보호막은 공격을 막아주는 거지 어디서 떨어지거나 하면 즉사람. 자, 그럼 이제 보호막을 채웠으니 싸워보겠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면 여기 처치 기록이 남게 되고 미니맵 아래 처치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오른쪽에 타이머가 나타나요. 바로 현실 증강인데요. 특수 능력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고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굴려서 새로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치 동안 총 4가지를 골라서 들고 가게 됩니다. 이동기는 안기와 점프 이외에도 전력 질주, 이건 스태미너가 사용이 되고요. 매달리기, 슬라이딩, 그리고 장애물 넘어가기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이를 전투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계정을 처음 만들면 도전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 들어오네요. 저 왕관이 이전판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고 시작하는 징표예요. 그럼 이제 회복을 하고 참고로 바닥에 떨어진 왕관은 잠시 후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지도에도 보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해요. 미니맵 아래에 보시면 폭풍 시계가 있어요. 지도를 펼치면 현재 폭풍의 눈과 다음 원의 위치 그리고 여러가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폭풍은 시간이 될 때마다 점점 좁아지고 밖에 잠기게 되면 초당 체력이 조금씩 닳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탈 곳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미리미리 지도를 확인하고 이동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기지 말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폭풍이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미니맵 보면 보이시죠? 이때 갑자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있기 때문에. 드디어 마지막 1대1 상황인데요. 승리! 잠시 움직일 수 있는 틈을 타서 감정 표현을 이모트를 써줍시다. 가볍게 매치 통계도 보시고요. 오른쪽 아래 메뉴에 보시면 바로 다음 판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대기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쓴 채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왕관을 쓰고 총 몇 번 승리했는지 보여주는 이모트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게임에서 처음 승리할 때와 각 시즌에서 처음 승리할 때 주는 우산 글라이더도 받았어요. 이번에는 모드 변경에서 제작자 에픽 란에 배틀로얄을 고르고 들어가 볼까요? 방금 전 판에 이겼더니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왕관을 쓰려는 저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게 폭풍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소리가 울려서 주위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거. 아무튼 배틀로얄 모드는 포트나이트가 다른 FPS, DPS 및 생존형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인 건축이 가능한 곳인데요. 원래 포트나이트가 출시할 당시에만 해도 요새를 지어서 밤에 몰려드는 좀비를 막아내는 디펜스 게임이었는데 나중에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가 되면서 그러한 요소가 같이 넘어왔어요. 배틀로얄 모드에서도 곡괭이만 들고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곡괭이로 건물이나 사물을 캐면 자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은 자재를 써서 건축을 하는 거죠. 다양한 모양으로 지을 수 있고 또 이미 지어진 것을 모양을 바꾸는 편집 기능이 있고요. 아픈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배틀로얄 모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신에 외장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방어용으로는 물론이고 또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창출하는 전투의 핵심 기능이 바로 건축입니다. 아, 죽었어요. 죽으면 상대방 시점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반전 버튼을 누르면 자신을 처치한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플레이어들까지 전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왕관 없는 일반 승리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왕관을 버려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왕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색만 다른 거고. 반면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스킨이다. 처음 시작해서 스킨이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 캐릭터 선배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요. 하나 장만하고 싶죠? 대기실 위쪽에 V-Box 메뉴에서 환전을 하시고 옆에 있는 아이템 상점에 들어가면 오른쪽 아래 크리에이터 후원이 있는데 여기에 SACHARIN을 입력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빕니다. 그러면 예산이 마련이 됐으니 원하는 매물을 찾아서 길게 누르면 구매가 되고요. 해당 물품들은 보관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가장 먼저 혹은 꼭 사야만 하는 것은 배틀 패스. 한 시즌 동안 레벨 100까지 일씩 올릴 때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용권인데 일단 전부 한정이어서 지나가면 다시는 못 구하는 것도 있고 또 다음 시즌에도 계속 살 수 있을 만큼 V-Box를 돌려주는데 이 모든 게 만 원도 안 한다는 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내가 물건 파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장식 아이템들을 무료로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정 안전을 위해 에픽게임즈 웹사이트에서 2단계 인증을 진행하시면 부기다운 이모트를 받을 수 있고요.
각종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퀘스트가 언제나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무료 의상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매년 연말인데, 근데 이거 만들기 시작할 때만 해도 한 편 만드는데 200시간이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서 끝났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을 평범한 인물에서 고인물까지 이끌어드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또 만들어 올게요. 구독과 아이템 상점에서 SACCHARIN 크리에이터 코드 입력해주세요.